네, 그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이랑 이렇게 좀 섞인 하이브리드 기타 갖고 나왔습니다. 추위 조심하세요. 네, 버즈비TV 고품격 아키바라 엘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각자 타다른 얘기 하고 있네요, 예, 지금. 예. 매트 히피 그 사진을 찾아봤는데 이누 씨가 사진을 네. 찾아봤는데 참 희한한 사람이더군요. 아니, 저희가 예. 왜냐면 이거 왜 몰랐냐면은 저희가 2014년도 때 14년도에 매트 히피를 처음으로 했었는데 트리뷰이라는 밴드를 그때 저는 이제 처음 알게 됐었고 예. 그리고 제가 그때 다운 프롬 더 스카이 그때 제가 이제 예. 카피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연을 하면서 트리뷰 노래를 들었는데 그 앞에 이제 매트 히피라는 아티스트가 기타 치고 노래하고 이러는데 머리 길고 이러면은 몰라요. 동양인이라고 사실 생각을 못 예, 했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냥 뭐 살짝 뭐 동양 그러니까 멕시칸 느낌도 좀 맞아. 나고. 약간 오히려 멕시칸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좀 중남미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브라질리안 그러니까 잘 약간 생긴 것 같고. 정말 네. 딱그 중남미의 느낌이라고 해야 정말 맞겠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매트 히피를 처음 알았을 때그 모습은 이런 좀 메탈릭한 모습.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예. 이 모습? 그러니까 딱 보면은 동양계라는 느낌이 잘안 안돼 들잖아요. 이 느낌을 보면은 그냥 그죠? 미국 서부 사람 네. 같은데.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머리 자른 걸 처음으로 봤는데 머리를 잘라놓으니까 완전 일본인인 거예요. 그죠? 너무 그냥 그냥 일본인인 거예요. 일본 그래서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언제 동양 사람이 됐지? 아까 사진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고. 아니 왜냐면 저희가 왜 얘기를 했냐면은 약간 이거 유럽에서 태어나지 않았겠냐. 아, 맞아요, 약간 맞아요.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일본 출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뭐지? 하하. 막 이렇게 찾아봤더니 일본인이었어요. 근데 미국, 일본 이렇게 돼 국적이 정확하게 어딘지 그리고 이제 뭐 이름이 혼혈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기는 한데 예, 네. 어쨌든 동양계의 네, 그런 아티스트였습니다. 키가 191이라고 해요. 엄청 일본에서 그렇게 크죠? 크기 그러니까 힘든데. 약간 좀 혼혈 쪽이 아닐까 뭐 저는 뭐 예상을 해봅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 트리뷤 팬들 네, 분들이 그것도 이제 쫙뭐 좀. 매트 히피에 대해서 또 어떤 그런 개인적인 정보가 있으면 또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거 교영 씨는 또 어디서 또뜬 소문을 듣고 오신 게 트리뷤이 뭐 학교 선생님들이 선생님이었다, 뭐뭘 뭐라고. 취미 밴드로 만들었다가 프로 데뷔를 했다더라, 뭐 이런 카더라도 있는데 네. 역시나 이것도 트리뷤 팬 여러분들이 좀좀 이렇게 밑에 뭐 정보를 주시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이었는지 아니면은 뭘 가르쳤을까요? 메탈리카 뭐 카피 밴드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하다가 뭐 뭐, 이게 예, 잘해, 곧 잘해갖고 데뷔를 했다든지. 그렇군요. 네. 뭐 진짜 애들이 말잘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190일에 막 일본어를 가르치지 무서워요. 않았을까요? 네, 일본어 선생님인데 다들 뭔가 되게 막 일본 사극에 나오는 그런 말투를 썼을 것 같은. 예, 이게 이름이 스노우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스노우폴이 또그 오가 그거 있잖아요. 하프 해피 디즈니 뭐 이렇게 하프 디즈니 파이 버드. 네, 이렇게 오에다가 이렇게 쫙근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유럽 사람들이 그걸 많이 네, 쓰거든요. 뭐 그래서 야 이거 매트 히피 어디 사람인지 찾아보자 했는데 일본 출생. 일본이 뭐 이게 아 지금 완전 대혼란입니다. 네, 예 혼란. 그런 느낌인데 에피폰에 어쨌든 매트 히피 스노우폴 레스폴 커스텀 아웃핏입니다. 이 스노우가 이그 SN 그 하프 디미니시 그 니시 다음에 펄이에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눈 내린 기타, 완전한 화이트의 기타. 일단 뭐 디자인이 눈을 확 잡아끌잖아요. 일단은 픽업이 하얀 게예 가장 디자인적인 큰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뭐다 들고요. 하예요. 네, 한번 쭉 살펴볼게요. 아 104만 이게 좀 이것도 8천원에 하야 되는데 네, 아 그거 배터리 베이가 하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104만 8천원에 가격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01cm, 그리고 두께 49mm, 그리고 앞에 약간 아치 탑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계산하면 아마 조금 50cm 넘을 수도 50이 있어요. 넘을 수도 네, 있어요. 옆에 여기만 딱 여기만 쟀을 때딱 49입니다. 12프렛 뒷둘레는 81mm, 완전 빻다고요. 예. 네, 탑은 메이플 비니어 탑 올라가 있고 바디가 완빠. 마호가니. 네기 마호가니 60년대 슬림 테이퍼요? 네. 예, 슬림 테이퍼죠. 예. 여기 근데 컨터가 있습니다. 네, 컨터가 그렇죠. 있어서. 예. 여기가 이제 워낙에 빤빤하고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라 슬림 테이퍼 디프로파일링입니다. 그리고 지판이 패널릭이에요. 지판이 패널릭. 석탄산. 네. 네, 합성수지죠, 합성수지. 합성수지죠. 네네네. 머신 헤드는 디럭스, 다이캐스트, 메탈 튤립 버튼, 14대1 기업이 헤드 저기 머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기 너트 너비는 42.9mm, 43mm죠. 예. 지판 공률은 12인치, 305mm 지판 공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프렛 수가 22프렛까지 있네요. 예. 스케일 길이는 629mm, 628mm, 네, 그거죠? 쇼 스케일 가지고 있습니다. 24.75인치요.
EMG818호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락톤 튜너매틱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에 저희가 이제 매트 EP를 두 개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그때 예. 까만색이었는데 이것도 완전히 반대 버전으로 볼 수 있는 게 예. 그거는 이제 완전 까매요. 색감하죠. 완전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그 새까만 그 기타가 2014년도에 그때도 교영 씨랑 같이 했는데 생각보다 점수를 잘 받았어요. 4.4점, 4.5점 이렇게 받았거든요. 예, 제가 거의 지금 뭐 스펙적인 차이가 없고 그거는 이제 뭐 지판이 에본이었고 이거는 패놀릭이고 한 요 정도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가격이 약간 상승을 한 거는 그냥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되지 않았나. 하지만 그것과 맞죠. 이제 스펙상으로는 거의 뭐 동등한 그렇죠. 네, 대등한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한조평이 2014년 메탈의 부흥은 플라잉독에게 맡기는 걸로 네. 이렇게 했는데 2014년에 네. 메탈이 조금 부흥이 된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네. 갈 길이 좀 멀죠. 네, 계속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네. 저희는 하드로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드로크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로크를 맡기도록. 네. 교영 씨는 EMG로 픽업을 교체할 거면 이걸 사라라고 주셨고요. 네, 그냥 괜히 엄한 기타 사갖고 EMG로 교체하시려면 있는 게 사는 게 낫죠. 그렇죠. 네. 이때 교영 씨 티셔츠에는 You Suck이라고 써 있고요. 네. 선생님 티셔츠에는 ACDC라고 써 있네요. 이게 왜? 네. 병원 선생님 한주평 이런 음악이 창궐한 시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궐.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4.5 주셨고요. 창궐 뭐 역병 이런. 네. 역병이 창궐하죠. 흑사병이에요. 흑사병. 네. 흑사병이 창궐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병적으로 뭔가 이렇게 네. 창궐을 했으면 참 좋겠네요. 이게 어쨌든 그때 점수를 좋게 받았기 때문에 이게 동등한 퀄리티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의 점수 체계로 환산하면 적어도 평균 8점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네,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저는 역대 가장 무거운 무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무게 물론 써놨는데, 그 더블랙 빼고 예, 써놨는데 아 저는 진짜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너무 당황을 했어 저는. 아니, 기타를 건네주는데 네. 다들 막 이렇게 건네줘야 되는데 여기를 네. 자꾸 건네줘갖고 이렇게 기타를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네. 손바닥 갈라지는 줄 알았어요. 저 손목 시큰한 네, 느낌이죠. 네. 기타 들다가 손목이 시큰한 네. 거야.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이제 0점이 안 맞았어요. 점수였다면 5점. 5kg? 아, 저는 약간 아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4.34, 4.45kg. 왠지 내가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일단 한번 올려보시죠. 아, 저는 진짜 너무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로 무거워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거 첫 기어라 0점 엉망인데 오! 오 4.46! 맞았습니다. 오, 오, 네. 기가 막히네. 4.46. 근데 저는 진짜... 좀 444 맞추려고 오버한 거거든요. 한 4.3, 4.2 생각했는데 근데 진짜 무겁네요. 저는 약간 기분 나빠서 쓰는 거고 근데 거의 5kg에 가까워요. 네, 거의 4.5네요 지금. 네. 4.46이니까 네. 이러면 사실 저희 기타 중에서는 거의 최상위 몇 손가락 안에 네. 드는 무게이기는 합니다. 4.46 네. 물론 최고 무게는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가 레스폴 깁슨 거 중에 4.7짜리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6현치고는 거의 뭐 순위권에 드는 무게. 사운드 들어볼게요. 샌더 클린톤인데 클린톤이죠. 크런치 아니죠? 클린이죠? 생클린입니다. 네.
개인이 뭔가 막 미친 듯이 많이 먹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그냥 엄청나게 그 저기 밑단이랑 중간 그 EQ잉 자체가 되게 풍성한 네. 약간 꺼끌꺼끌한 느낌의 락 기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소리가 이렇게 쏜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네, 감싸는 이렇게, 네, 이렇게 온다라는 네. 느낌. 네. 픽업이 좀 낮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아 세팅 자체가 네, 세팅이 세팅. 좀 올리면은 그다음에 먹을 것 같아요. 땅땅해지겠죠. 좀 멀리 있어가지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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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개인 양을 그렇게 많이 놓진 않아서 많이 놓지 않았어요. 그 좀 뭐, 놓고 그 뭐 저기 TS9을 한번 살짝 섞어서 그러면은 좀 뭐. 성향을 좀 하드 메탈까지 조금 올려볼까요? 개인 8이에요. 네. 개인 걸. 오케이. 네네네네. 네.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거. 네, 좋네요. 이거 잘 어울리네요. 네, 네 스노우폴. 사운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아, 일단 뭐 무거운 게 저는 뭐 가장 뭐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기타가 생긴 게 일단 너무 디자인이 매력적이고 그게 뭔가 아우 참 멋있네요 진짜. 네, 요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경희 씨? 네, 이게 트리비움의 앤썸. 앤썸. 아, 그거 리프가 아주 빡세던데요. 네. 아, 나 빡센지 모르고 아, 원래 좋아하던 노래거든요. 네네. 아 그냥 금방하겠지 그랬는데 빨라갖고 너무 고생했어요. 네, 앤썸. 네, 이게 피킹이 막 보니까 중간에 막 아우 막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다 그거죠. 다 다운 피킹. 네네네네. 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우 근데 이 시원시원한 그 맛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네, 교영 씨의 멋진 연주 듣고 오겠습니다. 뿅. 앤썸 잘 듣고 왔습니다. 멋있네요. 옛날에 그거 생각나네요. 그 사모출판사에서 나오는 교본들 있잖아요. 주다스 프리스트 연주곡집인가 봐요. 일본 책을 번역한 건데 이게 스케일이 몇 개 그려져 있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업피킹은 잊어라. 그런 거 많죠. 네, 많아요. 그런 거 많습니다. 네. 아, 있어요. 그 보면은 거기에 꼭 그 악보 3호 출판사에서 나온 그 악보 책들을 보면은 꼭 앞에 그 악보 위에 그 설명들이 이렇게 예. 딱 나와 있잖아. B 파트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연주를 하고 이쪽은 변박이 많지만 변박을 인지하기보다는 몸으로 그걸 체감한다는 식으로 해라. 이 부분은 원래 다운 피킹인데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일단은 얼터네이트 피킹으로 하다가 나중에 다운 피킹으로 점점 바꿔갈 것을 추천한다.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아 추억이네요. 예, 그런 악보 책 요새도 볼려나 모르겠어요, 친구들. 글쎄, 그게 네. 참. 일본 말을 그대로 번역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더 정감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일본 번역체 저희가 되게 익숙한데 네, 그때 당시 그 악보책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요즘은 다 SR 뮤직 보잖아요. 네, 그렇죠. SR 뮤직 보고 그리고 뭐 아예 뭐 저기 워낙에 그냥
웹상의 자료들이 워낙 많고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떤 곡을 치면은 유튜브 영상 클립에 악보 지나가면서 쳐주니까 예, 그거 보고 치지 예, 사실 예. 우리처럼 책 보고 그 디다 보고 막 예. 탑을 이렇게 막 세고 그 책으로 보는 그 약간 감성이 있어요. 그거 있어요. 책감 있어요. 네, 그 메트로놈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책 보면은 이제 워낙에 뭐랄까 구획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뭐 클래식 악보, 피아노 악보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사보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탑 악보의 그 글자 수기 잘 쓰시는 분들이 손으로 쓴 거 진짜 많네. 많죠. 네. 아, 그거 참 정감 어린 책들이었어요. 야,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1984화. 아우, 이제 뭐 거의 2000화가 눈앞에 다가왔네요, 정말. 네, 몇 회? 1984화. 아, 네, 진짜요? 1984화입니다. 네, 어피니티 시리즈, 스콰이어의 어피니티 시리즈 스트랩 HSS 모델인데 오랜만에 스콰이어였죠. 근데 스타피쉬님이 오랜만에 또 등장을 해주셨는데 제 최애 브랜드인 스콰이어가 떴군요. 네, 약 15년 전에 구입했다고 한 제 친구의 기타인 스콰이어 캘리포니아 시리즈 15만원 정도의 가격이었는데 지금도 현을 갈아 끼워서 사용을 하면 꽤 괜찮은 팬더 느낌의 연습이 가능합니다. 미친 가성비를 가졌으면 분명하고요. 스콰이어에 대한 느낌은 뭐랄까 진짜 이 가격에 최대한 쥐어짜서 무조건 좋은 소리가 나게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단지 마감이랑 저가 특유의 내 손을 밀어내는 듯한 연주감 내구도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뭐 어쨌든 좋아하는 브랜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내 손을 밀어내는 듯한 연주가 네, 네. 뭔가 이게 굉장한 어떤 추억과 향수와 칭찬과 마지막에 강렬한 디스까지 네. 스타피쉬님 어쨌든 15년 전에 15만원짜리 스콰이어를 샀다라는 그 뭔가 그것도 짭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아니에요. 스콰이어는 한 5년 전에 29만원짜리가 있었어요. 어피니티 28만 29만원 그러니까 15년 전이면 15만원짜리가 절대 짭일 수가 예, 없어요. 네. 꽤 비싼 거였어.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때 짭을 10원 주고 샀으면 사기당한 거죠. 사기당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스타피쉬님 좋은 뭐랄까 지갑을 밀어내는 연주감을 가지고 네. 15년 전 증언을 해주셔서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번 드릴게요. 그 하이에서 이쁜데 그 이게 지판이 뭐라 그랬죠? 지판이 네. 패널릭이요. 패널릭이 에보니를 따라가기엔 좀 무리가 있는 듯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그러면은 그 까만 모델 까만 게 더 화끈했던 것 같아요. 3년 전에서 가물가물한데 그게 3년 그럼 왜 교영씨를 한게 3년이 넘었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 교영씨 지금 횟수로 이미 5년 4년차 5년차 다 돼가지고 2013년부터 네. 올 여름에 온 것 같은데. 아. 그 제가 왔을 때가 500회 하고 얼마 안 돼서 조금 몇 년 있다가 터내하고 와 교육 수가 벌써 우리랑 절반 이상을 같이 했군요. 아, 너무 더 막 600, 700이니까 오래된 20분도 안 남았네. 또 돌게. 축하드립니다. 나가겠네요. 아, 네 교육 씨 한 입 해주시죠. 10년 전에 쳐봤던 기억을 해보면 약간 이거는 조금 쌓여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입자가 너무 좀 튀어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장이 너무 두꺼울 때 나는 소리가 좀 답답한, 있는데 한준평은 도장을 조금만 얇게 했으면 좋네요. 네. 이게 생긴 거에 비해서 소리가 조금 입자감이 좀 많이 굳다라는 생각은 다들 동의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메트리프 기존에 했던 그 까만색 기타가 조금 더 저음에서 살짝 좀 더 입자가 자글자글한 느낌이 좀 있고요. 이게 좀 중저음이 이렇게 약간 살짝 이렇게 두툼한 그런 매력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름은 디자인은 스노우폴, 용도는 블리자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였습니다. 자, 그럼 점수 드리죠. 짜잔. 과연 점수는 네, 104만 8천원이거든요. 저는 근데 생긴 것만 따지면 하얀 게 훨씬 좋네요. 저는 일단 디자인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진짜 사실 진짜 네, 예쁜 걸로 따지면 지금까지 뭐 봤던 기어들 중에서 이게 역대급으로 눈을 이렇게 뭔가 뜨는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또 소리 또 하나 있는데 저건 진짜 이쁘네. 그거 크죠. 네. 아. 자, 몇 대? 네, 점수 몇 대 몇? 짜잔.
888. 네, 그러니까 다들 뭔가 디자인에서 한 0.5 점씩 올린 점수가 아닌가? 그렇죠. 약간 그 정도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이렇게 오늘 매트 EP의 레스폴 커스텀 아웃핏 스노우폴 모델 6현은 888로 선방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7현이 어떤 사운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7현이 몇 킬로일지가 가장 궁금해요. 예, 일단 저는 무게가 가장 궁금하네요. 네, 오늘 그러니까 보면 5킬로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오늘 저희가 딱 보면은 기타 4개 지금 교영씨랑 같이 하잖아요. 네. 오늘 완 비교 체험 극과 극 가장 무거운 기타와 가장 가벼운 기타. 네. 네. 통기타보다 가벼운 것 같아요. 저 통기타가 저거보다 무거운 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기 2kg 초반이면 통기타 무거우면 2.6까지 나가거든요. 네,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일단 가장 무거운, 네, 가장 무거울 듯한, 네, 기타 7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중이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